이모 만나러 왔는데 부서랑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? 홍보실 강의원 주임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와, 이모 억수로 좋은 데서 이랬네. 아, 이모. 안녕하세요. 웬일로 여기까지 왔노? 내 이모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. 뭔데? 산악가 좋은 거 보면 엄청난 그가. 이모도 모르는 사람이지? 사실은 어제 내 찾아오갖고 아빠랑 가면서 명함도 주고 갔다. 얼굴도 많이 닮았고 내는 맞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뭐 들은 거 없지? 찾아왔다고? 어. 왜? 아는 사람이가? 어떻게 한 사람인데? 이 사람 안 만나면 안 되나? 이모. 네, 이 사람 볼 거면 이모는 네 못 본다. 와, 만나면 안 되는데. 엄마한테 뭐 들은 거 있나? 언니야가 임신했을 때 같이 있는 거 봤다. 아, 좀 그만 좀 하자. 내 혼자 어떡하라고. 아, 나 이런 애 진짜. 아, 그냥 아, 그만해. 아, 씨. 언니. 가지 않나? 줄 몰랐다 하던데. 엄마가 내 가졌을 때 말을 안 했다고. 내 있는 줄도 몰랐다고.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긴 했지. 언니야도 나도 한참 후에 알았다. 그때쯤에 엄청 부잣집 막내 딸이랑 결혼을 딱 하더라. 별일도 아닌 거를 와내한테 말하냈노. 어. 이제 알았으니 됐다. 가자. 신경 쓰지 마라. 안 만날게. 가면 이모네 보나. 하나 심심하게. 에이씨. 어디 갔어? 나는 궁금하지 않다. 나는 쿨하다. 나는 그들의 거취에 집착하지 않는다. 나는 궁금하지 않다. 작작게 다 왔잖아. 힘이 없다. 내 힘이 없다.
왜 이래? 얘 좀 가져가. 에이. 아빠는? 맨션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노래방. 아, 어디 갔다 왔는데? 혜준이 이모 보고 왔어. 이모 보러 가면 이모 보러 간다 얘기하면 되지. 전화도 안 받고. 뭔 은밀한 척 그렇게 했대? 그러게. 내일 다리 놀러 올 거야. 내일도 혜준이랑 둘이 나갈 건데? 어? 또 어디? 왜 그렇게 다 하려고? 어디 갔다 왔는데? 아, 내일 또 어디 놀러 가는데? 내일 토요일이잖아. 내일 다리 놀러 가는데. 야, 잘 됐네. 다리랑 둘이 놀아라. 뭐 집에 아무도 없으면 더 좋다, 얘가. 너 보러 하는 건데. 어? 둘이 놀아도 재밌는데 여럿이 놀면 얼마나 더 재밌겠냐고. 별거 없지? 어떡해. 혼자만의 시간을 좀 줘? 아니야. 얘 왜 이걸 여따 뒀대? 원래 이렇게 안 웃을러. 나름 깔끔해. 급하게 나갔나 보지 뭐. 별일 없는 거겠지? 별일? 무슨 별일? 장기입니까? 나? 무슨 장기? 아, 나 건강해. 사시사철 보양식 챙겨 먹고 가공식품 같은 거 일절 입에도 안 돼. 아, 안 믿겨? 건강검진표 보여줘야 되나? 나 신체 나이 30 때렸어, 의사가. 너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러기 쉽지 않다. 카면 와내를 찾아왔는데요. 그거야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, 내 핏줄이니까. 19년 전에는 모른 척 하실 나이입니까? 엄마 만삭일 때 일방적으로 연락 끊으셨다 들었는데요. 누가 그래? 그 서연이 성격은 그런 말 할 애가 아닌데. 이모가. 이모? 아, 걔? 아, 그래서 그거 따지려고 지금 친구 데리고 온 거야? 2대1로 싸우려고? 생각보다 치사한 성격으로 자랐네. 어른이 미성년자 둘을 앞에 두고 2대1이라 치사하다는 게 더 치사한데요. 장기 아니면 됐습니다. 이제 연락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미 그때 끊은 인연 아닙니까?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. 아, 보면 알겠지만 앉아 앉아. 아니 뭐 내가 돈도 좀 있고 건물도 좀 있고 뭐 다 있어. 그런데 애가 없어. 그래가요. 그래가? 아, 그래서 그 와이프 가족들이 좀 그 뭐랄까 돈 달래요? 아니 뭐 예전에는 농담처럼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노골적이더라고. 아, 건물 같은 거 자기들끼리 막 논아가지려고 그러고. 하,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. 어? 아니 물려줄 자식 없다고 어 멀쩡한 산 사람 재단 탐내는 게? 물려줄 자식 찾는 거면 입양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다 아닙니까? 아니 너한테도 그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. 너 나 따라서 미국 가면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어. 미국이요? 그래 미국. 너 알잖아. 농구하면 미국. NBA. 마이클 조던. 아니 뭐라 합니까? 농구는 여사도 재밌습니다. 어. 얻어먹어? 야.
변호사가 계산한 금액보다 딱 두 배 넣었습니다. 뭐 어지간하면 말로 타이리라고 했는데 애가 참 말도 안 통하고 하,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고 정말 진짜. 혜준이랑 만나셨어요? 예, 네, 뭐 내년이면 성일이니까 본인을 만나서 먼저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. 아, 늦어도 올 연말에는 출국하고 싶은데 애 성도 바꿔야 되고 또 여권도 새로 만들고 뭐 그러려면 꼬박 몇 달 걸리거든요. 아니 저기 방금 뵀는데 그 출국은 뭐고 또 성은 뭐고. 아, 지금 엄마 성 쓰잖아요. 이제 아빠 만났으니까 아빠 성을 따라야죠. 그리고 여권에도 내 성으로 되어 있어야 이민 비자도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. 이민이요? 그 외국 가는 이민을 혜준이랑 같이 가신다고요? 네. 혜준이는 뭐라고? 뭐 미성년자 거치는 보호자 소관이죠.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가 이제 고3이고 그 중요한 시기인데 애 의사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갑자기. 넉넉히 넣었다니까. 욕심이 좀 있으시네. 아, 뭐 알겠습니다. 뭐 그 위로금 쪽으로 조금 더 고려해 드릴게요. 예? 위로라뇨. 아니 그 제 말은 그게 아니라. 예. 미성년자 거치는 보호자 소관이죠. 지금은 제가 보호자라서요. 아,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겠다? 예, 뭐 일단은. 아, 나 진짜 이 사람이 정말. 지금 준비 시간 아니야? 아빠 지금 손님이랑 이야기 중이니까. 조금만 있다가 와. 친구도 미안해. 안녕하세요. 가자. 분위기 이상했지? 응. 모르는 아저씨야? 어. 다리 놀러 왔구나. 안녕하세요. 둘이 가게 좀 가봐봐. 왜? 가게에 모르는 아저씨 와 있어. 한번 가봐봐. 누구? 모른다니까? 근데 암튼 분위기가 이상해. 피곤해. 나도. 있는 줄도 몰랐던 친아빠가 나타났다 아이가. 무쌍! 무쌍인데 눈이 이렇게 크던데? 좀 닮은 것 같은데? 진짜. 아 뭔데? 아 무쌍이 뭐? 아씨. 가셨어. 방금. 다리는 잘 갔어? 아이스크림 먹을래? 너 좋아하는 걸로 사놨는데.
만났었다며.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했어? 그 너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네가 말해줬으면 아빠가 미리... 아니야, 아니다. 그 네 탓하는 거 아니야, 네 탓도 아니고. 혜준이 아빠는... 아니, 내가 아니고... 그 진짜 친아빠는... 친아빠는 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던데. 그래가요. 친아들인데 당연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지. 그 심정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너도 아무래도 친아빠니까 네가 따라가고 싶으면 그래도 아빠 의견을 묻는다면 아빠는 안 갔으면 좋겠어. 너 아직 고등학생이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너 밥도 해줄 수 있고 또 네 교복도 다리고 또 아니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아빠는 조금 더 그거 하고 싶어서 친아빠라고? 응. 오, 아빠 있었구나. 잘 됐다. 잘 됐다고? 그 아저씨가 혜준이 데려가도? 데려간대? 당연한 거 아니야. 그렇겠네. 그래도 괜찮아. 가도. 어차피 안 갈 거 아니야? 친아빠인데 갈 수도 있지. 그럼 우리 아빠는? 우리 아빠는 어떡하라고? 지금도 강해준 한 끼라도 굶을까 봐 안달인데 우리 아빠는 어떡하고 지가 가? 친아빠는 가끔 보라 그러면 되겠다. 이모 가끔 보는 것처럼. 가는 건 안 되고. 안 된다니까? 절대. 절대? 왜 울어? 오지 마, 오지 마.